아,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주린이 분들이라고 하죠. 주식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내가 좀 수익을 보고 그다음에 종목들을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옆에서 얘기들이 들어요. 신용, 미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이런 농담도 있어요. 신용 미수 몰빵한다. 왜 이런 얘기 들어오냐면 들려오냐면 일단 신용이랑 미수는 빚이에요, 빚. 신용이랑 미수는 빚입니다, 빚. 언젠간 갚아야 돼요. 그리고 신용은 우리 또 거기에 맞는 또 일일마다 또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또 내야 되고. 미수는 빨리 빨리 갚지 않으면은 또내그 계좌에 또 타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신용이랑 미수를 또 우리가 쓰게 되는데 그 신용이랑 미수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은 절대 쓰지 마세요. 저는 고수분들은 신용은 쓰는 걸 추천드려요. 대신에 스캘핑 하시는 분들. 이 신용이랑 미수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스캘퍼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용이랑 미수 당일 청산은 그게 없습니다. 그 돈은 안 내요. 거기에 대한 이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신용이랑 미수 쓰시는 분들은 스캘퍼 분들한테도 적합한 거지, 단타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또는 스윙 중장기로 가신 분들은 신용, 내가 그 매수해 놨던 거 수익 30% 받으면 거기에 맞는 이자가 더 커요, 나중에 되면. 내가 종목을 신용을 써서 종목을 산 다음에 그 종목을 홀딩하는 순간부터 내 계좌는 무조건 손실입니다. 내 계좌는 무조건 손실이야. 그냥 사고 그냥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계속 매일매일 손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눌림목 나온다? 또는 지지선 이탈한다? 그럼 날아가는 거 그냥 계좌. 그래서 가장 많이 꼬드기는 게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해드릴 말씀들 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그 다음에 그 우리 초보자분들, 그다음 중수분들, 고수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종목 상담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또 여러 가지 이제 계좌 상태들을 많이 보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또 들어요. 제가 신용으로만 20 종목을 들고 있어요. 30 종목을 들고 있어요. 15 종목을 들고 있어요. 신용 만기일이 언젠데 이거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빚독촉이요. 빨리 갚아. 너 이거 안 갚으면 이거 그냥 청산시켜 버릴 거야. 빨리 갚아. 이게 매일매일 들어옵니다. 그럼 매매 할수 있을까요? 못해요, 절대. 절대 매매 못해요. 네, 일단은 내가 기본적으로 매매를 할 때에도 이 멘탈이 흔들리는데 여기서 빚독촉까지 받는다. 갚아야 돼. 안 그러면 신용 연장이 안 돼. 그러면 그만큼 잘리는 거예요, 계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쌓이고 종목들이 많아지고 내가 언제 만기일이 계속 겹치게 되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빚독촉이 시달리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먼저. 하지만 스캘퍼 분들은 특히 이제 중수나 고수쯤 반열 이 계열이 좀 올라가신 분들은 신용이랑 미수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스캘퍼 분들이 어쨌든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스캘퍼 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종목에서 많게는 다섯 종목 정도 움직이세요, 한 번에. 그러다 보니까 한 종목에 담다 보면은 다른 종목이 분할 매수를 못 들어가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잡더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신용 같은 경우를 쓰게 됐었을 때 분할 매수도 타이트하게 좀잘 들어갈 수가 있고 오히려 주식에 대한 레버리지 또 효과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 볼 때도 많이 볼수 있고, 물론 수익 보는 만큼 손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분들이 아니라 중수 고수 계열에 올라가신 분들이, 이런 분들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는 편이에요. 뭐 1%대, 뭐 0. 몇 프로대, 뭐 네오가, 뭐 다섯토가 이렇게 잡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잘 잡으셔서 이런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중수 고수에 올라와 있으신 분들도 단타 단기 스윙 중장기에 신용을 넣거나 미수를 넣는 거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 신용이랑 미수 써 그러면 아예 전 주식을 안할 거예요. 너 단타 단기 스윙 중장기만 하는데 대신 신용 미수 쓰면서 해 라고 하면 전 주식 안할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이 리스크를 내가 업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스캘퍼를 한다, 스캘핑을 한다 했었을 때는 어차피 당일 청산, 당일 매수 당일 청산이기 때문에 신용 미수를 써가면서 매매를 하는 거고, 물론 종목들 중에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불가능한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뭐 현금으로 매매를 하면서 오히려 좀 괜찮은 종목들은 레버리지 효과까지 좀 늘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매매하는 걸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초보분들은 아, 저렇게 되면 계좌 박살날 수 있구나. 진짜 위험한 게 신용 미수구나. 내가 오늘 5% 10% 수익 본그 손실 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5% 10% 수익 보, 아, 손실 볼때 신용 미수 끼는 게 문제인 거구나. 이런 종목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상황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신용 미수 그 사용하실 분들, 그리고 내가 신용 미수를 사용하면서 스캘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생각을 하세요. 내가 신용 미수 써서 최대한의 수익 볼수 있을 만큼 최대한 수익 보고 빠질 거 최대한 빠지겠다. 제가 신용 미수를 쓰는 걸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써라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특히 스캘퍼 분들은. 스캘퍼 분들은 신용 미수를 써도 괜찮지만 오늘의 요점은 그 신용 미수 써도 되는 사람, 스캘퍼 하시는 분들, 특히 중수 고수. 하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쓰지 마라. 내가 수익 보는 거 예를 들어서 10%인데 이자 내고 나면 뭐 8%, 7%, 6% 까요 계속. 그럴 거면 차라리 안 쓰고 그냥 5% 수익 보는 게 낫지.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굳이 내가 돈 내면서까지 이 계좌를 늘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내면서까지. 그러니까 요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 있어가지고 그 신용 미수 쓰면은 돈더벌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 생각하는 거 보면 내가 돈이 이만큼이라서 내가 이 정도 버는 거지, 내가 돈 끌어오면 난돈더벌수 있어 라는 생각인데, 돈더 끌어오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그 어깨가 또 무거워지는 것들도 있고, 또 멘탈이 그만큼 더 많이 흔들려요. 판단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용 미수는 쓰지 마라, 대신에 스캘핑은 써라, 써도 된다 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요새 제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저희 뭐 카톡방으로도 굉장히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와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신용 미수 써도 괜찮냐, 신용 미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충이 담긴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매매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보자분들, 중수분들, 고수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실력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수익을 볼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10만 원 가지고도 1억 계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 시드머니를 늘릴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을 먼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